Mrs. Janet,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잘 보냈어요? 선생님은 쉬겠노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쉬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고요? 좀 아팠어요. 그동안 피로가 누적되고 해서인지 감기 기운도 좀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체하기도 해서 좀 고생을 했네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만날 생각에 얼마나 힘내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하세요. 이런 잘해 선생님 마음 알아준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모습을 짜잔! 하고 보여줘야겠죠? 그래야 선생님이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더 기운을 차리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개의 패턴, 의문문 형태였었어요. Are you going to? 와 Aren't you going to? 이런 저런 문장 많았는데 지난 시간 꼭 공부하고 주말 보내면서 자네 선생님이 직접 들은 말이에요. 막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하고 있었더니 운동 가셨다가 들어오신 엄마께서 물으시더라고요. 너 나가려고? 나갈 거니? Are you going to go outside? Are you going to go outside? 그리고 일이 많아서 요즘 자네 선생님 종종 듣는 말이기도 해요. 너 오늘도 밤샐 거야? Are you going to stay up all night? Are you going to stay up all night? Not만 붙여줬을 뿐인데 무엇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물음으로써 권유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했던 Aren't you going to? 방안이 어수선한 모습 보시고는 엄마께서 한 말씀 하셨죠. 너 방 안 치울 거야? Aren't you going to clean your room? Aren't you going to clean your room? 그래도 상습범은 아니니까 한 번만 봐주시라고 하시는 아빠. 쟤한테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래요? Aren't you going to give him a chance? Aren't you going to give him a chance? Be going to를 가지고 병서문도 만들어보고 부정문, 의문문까지 만들다 보니 이제는 척척 박사들이 되었군요. 잘했고요. 오늘 수업 시작해볼까요? Let's go!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패런북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Today's Patterns. 우리 친구들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감이에요. 마냥 놀고만 싶고 재미난 게임하고픈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다들 끝이 없어요. 그래서 놀 때는 놀더라도 자기 할 일은 꼭 하고야만은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엄청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니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바로 그 책임감에 관련한 사연을 남겼네요. 우리 그럼 사연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사연의 Let's do it together. I also want to hang out with you. But I have to stay home today. My parents will be back at 9 p.m. I have to take care of my 5-year-old brother by then. Please stop saying, Let's do it together. Please stop saying, 제발 그만 말해줘. Stop은 멈추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죠. 무엇하는 것을요? 말하는 것이니까 saying 적절하겠죠? 무슨 말이요? Let's do it together. Let's는 let us의 줄임말이라고 배웠었어요. Let's do it together. 그거 같이 하자. 같이 뭐 하자고 하는 말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네요. 뭘 자꾸 같이 하자고 졸라길래? 계속 사연을 살펴볼까요? I also want to hang out with you. 나도 물론 너랑 놀고 싶지. Hang out with somebody 하게 되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다 혹은 누구와 함께 어울리다 라는 뜻이에요.
But I have to stay home today. 그런데 나 오늘 집에 있어야 해. Have to는 예문이나 사연에서 몇 번 나왔던 표현인데 must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What 해야만 한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문장에서는 must stay니까 머물러야만 한대요. 왜 그럴까요? 한창 놀러 다니고 그럴 나이인데 My parents will be back at 9 p.m. 부모님께서 오후 9시에 돌아오실 거야. 아하, 이런 이유에서였군요. Be back 하면 뒤로 오는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신다는 뜻이 되겠네요. 부모님 어디 나가시면 동생들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가장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의 몫이 되겠죠? 역시나. I have to take care of my five-year-old brother by then. 나 그 시간까지 5살짜리 동생 돌봐야 해. Take care of 하게 되면 누구를 혹은 무엇을 돌보다 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여기서 누구야? My five-year-old brother. 내 5살짜리 동생을. 언제까지요? By then. 그때까지. 여기서 오늘의 패턴은 I have to.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해요 라는 건데 이미 사연에서 여러 번 나오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느낌이 왔을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조금만 더 공부해보죠. 동생들 돌보느라 정작 자기 공부를 하루 종일 못한 사연의 주인공 해야 할 숙제며 시험 공부가 이만큼 밀려서 걱정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가방을 주섬주섬 싸며 말하죠.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해. 자, 우리 이 문장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나 무엇 해야만 해? 패턴을 먼저 붙여볼까요? I have to. 공부하다 진짜 열심히. Study very hard. 붙여주면요? I have to study very hard. I have to study very hard. 도서관에 간 사연의 주인공. 벌써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입구가 막 붐비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을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재빨리 몸을 웅크리고 사람들 틈에 싹 끼어서 들어가야 하나요? 에이, 아니죠. 줄을 서야 해요. 은근히 새치기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을 보며 약간의 유혹을 느끼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공공장소에선 줄을 서야 해. In English. 우선 패턴 먼저요. 무엇 해야만 해? I have to. 무엇 해야 한다고요? 줄을 서다. 그럼 줄을 서다 라는 표현 먼저 알아야겠네요. 줄은 영어로 뭐죠?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line이라고 하죠? 그래요. 줄에 합류해서 줄에 서는 거니까 get in line 하면 줄을 서다 라고 간단히 말해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공공장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공공의 혹은 대중의 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 혹시 알고 있나요? public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공장소는 public place라고 하는데 공공장소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수를 써줘야 해요. 복수 형태로 말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public places. 다 됐네요. 우리 차근차근 이어붙여서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I have to get in line in public places. 다시 한번 I have to get in line in public places. 그런데 여기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도서관 이용카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군요. 카드를 만들면 여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도 절약 가능하다는군요. 그렇다면 당연 뭐부터 해야겠어요? 그렇죠. 등록을 먼저 해야겠어. 이 문장 한번 말해볼까요? 한 가지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뭔가 등록할 때 쭉 뭐 이름, 주소 이렇게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사인을 멋들어지게 하죠. 그래서 sign up 하게 되면 등록하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내가 등록을 먼저 해야 해 라는 문장 만들어주면요. I have to sign up first. 그렇죠. 첫 번째 말고도 우선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던 단어 first였어요. 다시 한번 I have to sign up first. 문장 만들기는 여기까지요. 이제는 함께 만들어본 문장들을 완전히 내 입을 익히는 시간이죠. 매띠와 함께 해볼까요?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I have to study very hard. I have to study very hard. I have to get in line in public places. I have to get in line in public places. I have to sign up first. I have to sign up first. Well done! 우렁찬 목소리에 선생님 마음이 다 뿌듯해지네요. 이 분위기 몰아서 두 번째 패턴 보러 고고씽! 여러분, 요즘 들어 부쩍 감기 앓는 친구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 깨끗이 씻고 건강관리도 잘해야겠어요. 아프면 혼자만 아픈 거 아닌 거 알죠? 옆에서 걱정하시는 엄마, 아빠도 밤새 걱정하시느라 잠 한숨 못 주무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사연은 아이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어디가 아픈가 봐요. 우리 무슨 일인지 빨리 사연 살펴볼까요? I'm dying, fighting with the high fever. Feel dizzy, cannot endure this pain any longer. I have got to take some medicine. 우리 사연의 주인공 이름을 먼저 살펴볼까요? 킬러래요, 킬러. 그런데 pain killer. Pain은 고통을 의미하는 명사예요. 고통을 죽여주는 것, 즉 없애는 것. 그게 뭘까요? 그래요. 페인킬러는 진통제를 의미해요. 이름 참 잘 지었죠? 그럼 사연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까요? I'm dying. 나 죽어가는 중. 아이고, 너무 아픈 나머지 죽을 것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팠으면 죽어간다고 했을까요? 안타깝네요. Fighting with high fever. 고열과 싸우고 있어. Fever은 열. 언젠가 우리 아픈 증상들 쭉 정리하면서 봤던 단어죠. High fever이니까 고열. 문장 맨 앞에 I am이 생략되어 있는 거. 이제 친구들 눈에도 보이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Feel dizzy. 어지러워. Dizzy 또한 우리 증상들 정리할 때 봤었던 단어죠? 어지러운이라는 형용사고요. 이 문장은 주어 나, I가 빠졌네요. I feel dizzy. Cannot endure this pain any longer.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Endure은 견디다, 참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Cannot endure,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이런 얘기까지 할까요? 듣는 사람이 다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네요. Cannot endure. 견딜 수 없어 무엇을요? This pain. 이 고통을 얼마나요? Any longer. 더 이상 이제 더는 아이고 약이라도 좀 챙겨 먹지 말이에요. I have got to take some medicine. 나 약 좀 챙겨 먹어야겠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었죠? have got to는 have to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 have to 무엇 해야만 해요. 무엇 해야만 하겠다라는 의미였었죠? have got to 무엇 해야겠어요. 무엇 해야만 해요가 오늘의 두 번째 패턴이로군요. 이 패턴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픈 사연의 주인공 참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빨리 좀 와달라고. 메시지를 받자마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통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 언니. 학원 수업 중이긴 했지만 아픈 동생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언니 선생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선생님께 말해야겠어요. 우리 이 문장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패턴 문장을 붙여야겠죠? I have got to 말하다 동사 talk를 써볼까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talk to you as a sentence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I have got to talk to you. I've got to talk to you. 갑자기 대뜸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무엇 때문에 그러나 몹시 궁금해진 선생님 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마음이 급해진 언니는 선생님께 저 동생이 아파서 가봐야겠어요. 라고 다급하게 외치네요. 저 가봐야만 해요. 저 가봐야겠어요? In English, I have got to go. I have got to go. 집에 어른도 안 계시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동생 보러 간다니 선생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빨리 가보라고 보내주시네요. 언니가 집에 도착해 보니 사연의 주인공이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최근 며칠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으이그.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시험 통과해야 해. 끝까지 공부 걱정. 자, 그럼 우리 이 문장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시험 등에 통과하다는 말 그대로 통과하다. 동사 pass를 쓰면 돼요. 그래서 pass the exam. I have got to pass the exam. I have got to pass the exam. 도대체 무슨 시험이길래 그렇게 아플 정도로 무리했나 싶네요. 건강이 그래도 제일 최우선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항상 명심하세요. 패턴 공부는 여기까지. 무엇이든 균형을 잘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발음 연습도 게을리할 수가 없겠죠? 우리를 도와줄 발음 길라잡이 매티와 함께해요. Let's practice!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I have got to talk to you. I have got to talk to you. I have got to go. I have gotta go. I have got to pass the exam. I have gotta pass the exam. Well done! 오늘 배운 두 가지 패턴 잘 정리하고요. You've got to review what you've learned.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해야만 해요.
자넷의 영어 상식 지적임 자넷 트위터.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도시들 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엔 The Big Apple 말고도 다양한 별명들이 있다고 배웠었는데요. 이 밖에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도 그 도시들만의 분위기나 특징을 알 수 있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별명은 단순하게 그냥 LA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The City of Angels 라는 예쁜 이름도 가지고 있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스페인어로 직역하게 되면 천사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 되었던 아틀란타는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덥고 건조한 도시라고 해서 The Hotlanta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연도 깊고 유명한 다리 Golden Gate Bridge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는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안개가 끼는 날이 무진장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The Fog City랍니다. 이외에도 언덕이 많아 The Hill City라는 애칭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아름다운 휴양도시 마이애미인데요. 마이애미는 도시 인구가 1,000명에서 110년 만에 무려 550만 명으로 급성장한 도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법같이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해서 The Magic City 라는 별명이 붙어졌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바로 시카고인데요. 시카고는 지형적으로 장벽이 없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도시라는 뜻의 The Windy City 라고 불려진다고 하는군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별명들이 각 도시들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외에도 많은 도시가 애칭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정리하고 다음에 또 이 전해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궁금타톡에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아리송한 영어 궁금증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궁금타톡입니다. 어떤 친구의 어떤 궁금증일지 함께 보실까요? 자네 선생님, 아까 강의 중에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줄을 서야 한다고 했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간단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나 혼자 방에서야 뭐라든 상관없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예의를 지키려면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죠? 막 신나서 우르르르 뛰어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고민하면 안 되는 거죠. 공공장소에선 뛰어다니지 마세요. Don't run in the public places. 누가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듣네요. 아우, 귀야. 소리가 좀 큰데 좀 줄여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t's a little loud. Could you turn it down? A little은 조금을 뜻해요. Loud는 시끄러운. Could는 can의 과거형일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 공손히 부탁을 할 때 could로 쓰기도 한답니다. Turn down 하게 되면 볼륨을 낮추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나에게 예쁜 애완동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준다거나 두려움을 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운데요. 특히 음식점이나 병원 같은 곳은 위생과 직결된 곳이니 애완동물은 출입을 금지해야겠죠. 애완동물 데려오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요? Don't bring a pet with you.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영화관에 가거나 전시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사진 촬영이 금지가 되죠? 사진 찍지 마세요.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사진 찍다는 take a picture이니까 don't take a picture here. 아니면 복수 형태로 don't take pictures here 이라고 해줘도 되고요. 이 정도 보고요. 오늘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게요. 스스로 질문에 대답을 찾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늘어서 어딜 가도 영어 표기로 된 것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눈여겨 살펴보고 다음에 어떤 문구 봤는지 이 자네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기예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매일매일 재미있고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고요. 이 자네 선생님도 똑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더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요? 그렇죠. SRP. Speak loudly, review every day, and practice all the time. 크게 말해보고 복습 철저히 하는 거 절대 잊지 말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Thank you.